11번 핫초코의 제조 방법과 다양한 맛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핫초코입니다. 예. 핫초코는 일단 뭐 어떻게 초코 소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또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맛이 같지는 않은데 어느 게 더 맛있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치. 근데 좀 더 작업의 공정성을 보면 이제 소스 쓰는 게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도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또 분말을 쓰는 게 네. 분말은 너무 좀 다양하게 넣으니까 네. 그렇게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핫초코는 또 제가 해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핫초코가 있고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하는 핫초코가 다르더라는 거죠. 느낌이 네.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볼 때 네. 기존 제품은 원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젊은 층은 좀 단 걸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덜 단 걸 좋아해요. 뭐 건강상의 이유일 테고 그런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입맛이 좀 젊은 층에서는 좀 단 걸 많이 선호를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좀 덜 단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단 거 싫어하시죠? 아 저는 뭐 좀 싫어하진 않는데요. 네. 그 조절하고 있어요. 네, 네. 단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자, 그래서 네, 초콜릿은 바로 첫 번째 물로서 이렇게 좀 희석을 한 다음에 붓는 방법이 데워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유로서 희석을 해서 붓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네. 또 뭐 제 노하우인데 뭐 같이 공유하는 김에 제가 드릴게요. 커피를 조금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기존의 제품들이 워낙 달기 때문에 커피를 조금 넣으면 당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카카오 향이 더 확산을 하더라는 거죠. 네네. 이렇게 네.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또 네. 이제 거품이 있게도 할 수 있고 또 거품이 없게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핫초코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네. 뭐 이와 비슷한 거였죠. 단지 재료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똑같습니다. 네, 녹차 라떼죠. 따뜻한 녹차 라떼. 네. 뭐 이거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네, 이거 그렇죠. 거품이 이렇게 없고 네. 또 물로서 또 우유로서 그렇죠. 그 풀어준다. 네네네. 뭐 이렇게 하시면 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핫초코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네. 녹차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제조사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네, 맛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13번 카페 비엔나의 특징과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네. 자, 우리가 뭐 퀴즈 풀어도 많이 나오죠. 비엔나 가면 비엔나 커피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또 네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바로 이게 뭐 유래를 보니까 그 미국의 여성분이 오스트리아 비엔에 갔다가 비엔나에 갔다가 커피를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국 돌아가서 그렇죠. 그 미국의 드립커피에서 뛰었다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바로 아인슈페너. 그렇죠. 요즘에 네.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인슈페너, 네. 미국에서는 비엔나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아메리카노 위에 그러니까 네. 원칙상에서는 드립커피 같은 거 뛰는데 우리가 드립 같은 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메리카노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올렸다. 네. 그래서 휘핑크림의 그 부드러운 맛과 아메리카노의 그 깔끔한 맛이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메뉴 바로 이것이 바로 비엔나 커피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순서는 뭐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주면 네.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만드시면 아주 맛있는 비엔나 그렇죠.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크림도 또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뭘 또 첨가에 따라서 다양한 또 메뉴들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엄청 네. 많죠. 네. 엄청 많네요. 자, 14번 카페 모카의 특징과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카페 모카는 이제 모카라는 뜻이 이제 초콜릿이라는 뜻이니까. 네. 근데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에는 크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크림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매장 가서 카페 모카 주세요 하면 크림을 띄워드릴까요? 빼드릴까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들 크림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외국 여행을 가시면 동남아나 유럽을 가서 카페 모카를 시키시면 크림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네. 크림은 돈 주고 더 첨가해야 된다는 거 꼭 그렇죠. 꼭 알고 계십시오. 네. 그래서 카페 모카는 바로 피곤하고 이제 배가 고플 때. 피곤할 때는 단 게 좋잖아요. 단 게 땡기죠. 그래서 초콜릿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또 양이 많아야 되고 또 부드러워야 되니까 네. 우유까지 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초콜릿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잘 풀어준 다음에 우유를 부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크림까지 네. 올려주면 아주 맛있는 카페 모카가 만들어지게 네. 되겠죠. 크림은 기호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꼭 얻는 게 카페 모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베리에이션에서는 모카라는 것이 이제 초코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모카 카푸치노를 제작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앞서 카페 모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카 카푸치노입니다. 그냥 모카니까 초콜릿이니까 아까 우리 카푸치노 있었으니까 그렇지.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에 초콜릿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카푸치노에서는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우유하고 거품을 넣었다면 이번에 어때요? 초콜릿을 먼저 받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똑같이 우유하고 우유 거품을 첨가하면
바로 네. 모카 카푸치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모카인데 네. 네, 카푸치노처럼 거품이 있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16번 문제,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를 동시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네. 거품 있는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입니다. 이거 같이 만드는 거죠. 네네. 네. 뭐 우리 2급에서는 어때요? 카푸치노 따로 만들고 또 라떼 따로 만들고 했지만 이제 1급에서는 물론 더 맛있게 만드는 것도 기본이지만 시간을 당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시에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나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할 때는 다 요 잔을 이제 가지고 합니다. 여기 카푸치노 180, 라떼 270 정도 이렇게 잔을 씁니다. 물론 이보다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지만 아주 제가 평균적인 잔을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요 잔은 뭐냐?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만들 수 있는 1회 제공량의 잔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만약에 이 잔이 커진다면 스팀 피처가 지금 600짜리인데 이거 더 큰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품이 있고 있고니까 우리 일반적 카푸치노 우유 거품 내듯이 똑같이 거품을 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품을 내는 상태에서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먼저 만든 쪽에 거품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위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쏟아지기 때문에 네. 첫 잔에 거품이 많이 들어갈 네.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어때요? 잘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반을 붓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을 부으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우유 따른 다음에 떠서 넣으셔도 되고 좀 더 얘가 좀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보조 피처에다가 좀 덜어서 여기 코에서 한 1cm 정도 위에 거를 보조 피처에 덜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라떼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덜어서 카푸치노를 만들면 합쳐서 네. 카푸치노를 만들면 두 잔 다 거품 있는 거와 카푸치노를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카페 현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야 할 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단축돼서 두 메뉴가 같이 나갈 빨리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17번 이번에는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거품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를 만드는 거죠. 동시에. 네. 요거는 이제, 거품이 없는 거와 거품 있는 거 만들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거품 있는 라떼와 거품이, 그, 카푸치노를 만들 때는 코에서 0.5cm 똑같이 입혔는데, 거품 없는 거 만들 때 팁은 코까지 부시라는 거지, 우유를. 우유를 코까지 부신 다음에, 커피를 먼저 추출하지 마시고, 이제 거품을 먼저 내는 거예요. 스팀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추출하러 갑니다. 추출하는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에 이 피처에서 우유와 우유 거품이 분리가 됩니다. 지금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시간이. 그래서 그냥. 와서 커피가 추출된 상태에서 보통 거품이 있는 걸 때는 이게 저어줍니다. 섞어주죠. 곱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동시에 만들 때는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돼요. 여기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어도 우유만 나옵니다. 왜냐면 거품이 분리가 된 상태가 되면 붓게 되면 네. 우유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거품 뒤로 밀리고 그렇죠. 그래서 벽으로 해서 우리 라떼 만드는 방법에서 우유를 먼저 딱 부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혼합해서 섞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푸치노를 만드시면 두 개를 동시에 빨리 그렇죠. 만들 수가 네.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와 우유 거품이 분리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죠. 네. 타이밍이 네.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좀 네. 빨리 만들 수 있다. 네. 자, 18번. 휘핑기를 사용하는 경우 휘핑크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 여기도 이제 그 저희들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네, 이제 아마 휘핑가스 네. 뭐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뭐 마약하시는 그런 업소에서 이게 나오는 바람에 그 가스가 전면 수입이 중단돼서 지금 안타깝게 이 휘핑기를 갖고 계시면서도 지금 가스를 못 구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 빨리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도 어쩌나 저희들이 처음에 이 문제 만들 때는 그 휘핑기를 그렇죠. 사용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용을 못하지만 또 언젠간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제가 이 문제는 지우지 않고 계속 네. 이렇게 네.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휘핑크림에 3분의 2의 휘핑크림을 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뚜껑을 닫고 이제 질소를 주입한 다음에 어때요? 잘 흔들어준다. 네. 그런 다음에 어때요? 휘핑크림 넣는 부분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조금 짜주고 네, 짜주면 네.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9번 카페 아메리카노 제조 시 물과 에스프레소를 혼합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에 따른 각 음료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건 또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 할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아마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 직접 추출하면 결국은 강한 크레마가 위에 뜨니까 또 처음 이렇게 젖지 않고 마시니까 마실 때 좀 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네네. 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받고 물을 빨리 부을 경우 빨리 부으면 어때요? 크레마하고 물하고 같이 다 희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그 쓴맛이 있지만 크레마 속에 쓴맛이 남아 있지만 다 섞여 버리면 처음 마실 때 좀 더 가볍고 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던 그렇죠. 아메리카노를 네. 즐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받고 물을 천천히 부으면 이 강한 크레마가 위에 떠요. 그래서 강한 크레마 위에 뜨다 보니까 그 마실 때 어때요? 좀 더 진한 아까 커피, 들어오르니까. 물을 받고 커피를 직접 받는 것보다 더 진한 네. 느낌의 이런 아메리카노를 네. 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0번 카페 라떼 제조 시 거품, 유무, 즉 거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각 커피 음료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유 거품이 이제 카페 라떼는 그 우유가 있고 거품이 있고 없고는 이제 큰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띄워주고 어떤 집은 안 띄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걸 또 아시면 또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도 거품 좀 빼주고 주세요. 아니면 좀 거품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품이 있다 보면 아마 거품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근데 거품이 없는 카페라 때는 어때요? 좀 더 깔끔하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메뉴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커피를 워낙 우리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됐으니 그냥 카페 라떼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거품을 좀 빼고 주세요. 아니면 거품을 좀 많이 넣어 주세요. 이런 것도 한번 주문하신다면 또는 또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강의하신다면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우리 일급 과정이니까